곡선이라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중요한 거는 2차 곡선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우는 세 가지 2차 곡선의 마지막이 되겠지요. 그치? 그래서 이건데 얘도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면 정의를 알고 계셔야 돼. 그쵸? 그 쌍곡선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두 개의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그래서 이게 뭐야?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타원이었다면 두 점으로부터의 우리가 거리의 뭐가? 차가 일정한 점들의 자치다 이거죠. 거리의 차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우리가 점들의 자취 또는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흔적 또는 뭐라 그러겠어 우리가 뭐 이제 뭐 집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쌍곡선이라는 거는. 그래서 얘도 우리가 이제 무턱대고 평면상에다가 평면 좌표에 그냥 점 두 개 찍고 그려볼 수는 없으니까 조금 우리가 이제 기본형을 만들기 위해서 X축에다가 우리가 두 개를 점을 갖다가 Y축에 대칭이 되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쌍곡선에 이 두 점을 갖다가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할 거냐면은 초점이라고 하자 이거죠. 그쵸? 그래서 초점이라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F라는 점을 하나 잡아서 C,0이라는 점이랑 그 다음에 F라는 점을 잡아갖고 마이너스 C,0이라는 점을 갖다가 두 개를 잡는 거야.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어떤 점을 하나 여기다가 잡았어. 그랬더니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뺀 게 어떤 값으로 나와 있겠지. 그치? 그 값하고 또 어떤 점을 잡았더니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뺀 게 또 뭐가 되는 거야? 아까 요 두 선분의 길이의 차와 위에 두 선분의 길이의 차가 항상 일정한 점들을 이렇게 모아놓게 되는 거지. 그랬더니 얘가 어떤 좌취가 나오더라 하면은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우리가 한 쌍에 쌍곡선이 나오더라 이거야. 쌍곡선들이. 쌍곡선들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기 점을 잡고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갖다가 우리가 빼. 물론 긴 거에 짧은 거 뺐다고 치자. 그쵸? 또 여기에 점을 잡고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 그랬더니 그 뺀 거의 값들이 모두 어때야 되는 거야 준영아? 같은 점들의 자취가 바로 뭐다? 쌍곡선이다 이거야. 그쵸?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뭘 생각을 해주실 수 있냐면은 쌍곡선에도 일단은 축이 있어요. 타원에는 축이 두 개 있었지. 뭐하고 뭐 있었니 문서가? 장축 갖고 단축이 있었죠. 쌍곡선에는요 장축이나 단축은 없는데 쌍곡선도 우리가 반으로 찢어주는 얘를 갖다가 우리가 축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우리가 요 쌍곡선의 두 꼭지점을 이은 이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쌍곡선의 주축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뭐라고? 주축이라고. 그럼 주축이 왜 중요하냐? 쌍곡선도 정의가 중요한 건데 얘도 쌍곡선 위에 점인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뺀 거는 나머지 우리가 이 선분들의 거리의 차랑 항상 똑같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차는 어차피 요 길이 대신에 대칭성을 이용해서 요 길이를 빼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축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두 점으로부터의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거리의 차가 되더라 이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축의 거리가 결국에는 주축의 길이라 그래야 되겠죠? 주축의 길이가 우리가 뭐야? 쌍곡선에 있는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되더라. 알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또 오늘 나가야 될 작업이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요 쌍곡선에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요 방정식을 만들어 보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랬어? 안 중요하다 그랬어? 안 중요하다 그랬지. 그냥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다라는 거에 의의를 둬야 되는 거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 구태여 다 알아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럼 문제를 봅시다. 우리가 요 점의 좌표를 보고니까 그러면은 A,0이라고 세팅을 할게요. 그리고 요 점의 좌표를 갖다가요 마이너스 A,0이라고 이렇게 세팅을 하자 이거죠.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우리가 쌍곡선 위에 한 점을 X,Y라고 한 뒤에 X,Y라는 점에 뭘 구해주면 되는 거냐? 좌취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겠지. 맞지? 그럼 여러분들 뭘 할 수 있는 거야? 요 거리에서 요 거리를 뺀 게 주축의 길이 몇 A랑 동일하다고 식을 세우면 돼? 2A랑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다면 일단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X 플러스 C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서 뺄 거야 누구를? 여기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니? X 마이너스 C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는데 이 거리의 차는 실제로 이제 그림상으로 내가 X, Y를 여기다 놨기 때문에 요 길이가 더 커 보이는 거지. X,Y가 이쪽에 있다면 맞니 문서가? 우리가 오히려 이 길이가 더 작아지는 거잖아.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지? 요 길이가
요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의 길이가 요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둘이 작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그 둘의 거리의 차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몇 A라고 놓자? 2A라고 놓자 이거야.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예전에도 요거 했겠지만은 타원에서 얘 1로 넘겨서 우리가 양변을 어떻게 해버려? 제곱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거 과정은 중요하니 안 중요하니? 중요한 안 중요해요. 오늘 제가 사실은 이제 여기 페르마의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들어 놓은 2차 곡선 이제 교과 과정 총정리를 오늘이나 이제 뭐 다음 수업까지는 이걸 다 드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제 너네 보면 몰라. 근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줄 건데 오히려 이렇게 교과 외과정을 갖다가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거지 이쪽에 이거 정리 이쁘게 하는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내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하지만 근의 공식이 나온 배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그래서 그냥 한번 추억만 만들게 편하게만 듣자고. 그래서 넘겨서 제곱을 했다고 치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니? x제곱 더하기 2cx 더하기 c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도 넘긴 상태에서 제곱이 됐다고 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c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아 플러스 마이너스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a? 4a 곱하기 루트 얼마가 되는 거니? x 마이너스 c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 플러스 4a 제곱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한 번만 이해를 해보자고. 그럼 지울 거 지우자고. x제곱, c제곱, y제곱, x제곱, c제곱, y제곱 이렇게 지웠어.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를 1로 넘겨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4cx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도 1로 넘겨요.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4a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친구는 플러스 마이너스 4a에다가 우리가 루트 x-c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제곱의 형태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4하고 얘하고 얘를 지운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제곱을 갖다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약속해야 될 게 물론 여기를 그냥 그대로 제곱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가정을 해볼게요. 요 C라는 친구가 있고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A제곱에서 C제곱에서 A제곱을 뺀 어떤 값을 갖다가 임의의 값을 보고니까 B제곱이라고 그냥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 한번 처음부터. 알았죠? 그러니까 C제곱에서 우리가 정한 C값이 있지 우리가 정한 A값이 있지 그 두 개의 각각의 제곱의 차를 B제곱이라고 한 문자로 조금 우리가 편안하게 만들어보자 이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C제곱 X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몇 A가 되는 거니? 2A제곱 C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4제곱이 되고요 이 친구 정리해 주시면은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CA제곱 X에다가 플러스 C제곱 A제곱에다가 y제곱 a제곱이 이렇게 되겠지요. 그럼 정리를 또 뭘 할 수 있냐? 우리가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서로 동일해서 지워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할 거냐면은 얘를 1로 넘겨. 그럼 얘는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묶인 x제곱이 하나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제곱 y제곱은 마이너스 a제곱 y제곱으로 넘기신 뒤에 우리가 a의 4제곱을 뒤랑 이어서 얘랑 같이 묶어주면 a제곱에 가로 열고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지 않겠냐. 근데 우리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편의상 보고니까 뭘로 보자고? b제곱으로 보자 이거지. 이 상태에서 양변을 우리가 a제곱과 b제곱으로 나눠버린다면은 우리가 드디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가 나오냐면은 쌍곡선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 쌍곡선의 첫 번째 방정식이 바로 얘가 되더라. 맞아요. 그 타원과 모양이 굉장히 흡사하죠. 그치? 타원은 여기가 뭘로 돼 있어? 플러스로. 쌍곡선은 뭐가 돼 있어? 마이너스로. 뭐 편안하게 외우시면 돼요. 타원은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니까 그대로 플러스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쌍곡선은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1이 되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걸 풀이한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서가 그치?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중요한 건 결국엔 뭐야? 무엇이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요 식을 가지고선요. 우리가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정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초점이 반드시 필수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쌍곡선의 방정식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으로 제공이 되어 있을 때 이 쌍곡선의 초점을 구하는 공식은요. 타원 같은 경우는 뚱땡이 타원은 보근이 타원이니까 b제곱으로 시작하고 이해가? 말라깽이 타원은 a제곱으로 시작해갖고 알파벳 순서대로 빼주라 그랬죠. 타원 말고 쌍곡선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초점을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은 피타고라스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피타고라스는 무슨 제곱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무슨 제곱이야?
비제곱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요놈과 요놈을 두 개를 더하면 바로 초점에 제곱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쌍곡선입니다. 그래서 요 쌍곡선은요,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거고 양 옆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은 요 쌍곡선을 이제 뚱땡이 쌍곡선이라고 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뚱땡이 쌍곡선의 도형의 방정식과 초점을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포물선 두 개 있었지. Y제곱은 4P, X제곱은 4PY. 타원은 뚱땡이랑 말라깽이 두 개 있었죠. 근데 타원 같은 경우는 그냥 플러스 안에 A와 B의 대소에 따라서 뚱땡이도 될 수 있고 말라깽이도 될 수 있었잖아. 근데 쌍곡선은 조금 얘기가 달라. 쌍곡선은 얘가 실제로 우리가 말라깽이로 변신을 하면 요 방정식이 갖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쌍곡선의 방정식을 가져요. 그래서 그걸 한 번만 살펴보고 갈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이번에 또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요 칠판 강의상 한번 지울게요. 초점을 갖다가 X축 위에 놓지 않고 Y축에다가 우리가 놓고 X축의 대칭이 되게 우리가 초점을 갖다가 한번 세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X축, 여기를 우리가 Y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초점을 이렇게 두 개를 잡아주자 이거지. 그럼 내가 얘를 갖다가 0,C라고 하고 0,-C라고 해서 얘가 초점, F', 얘도 초점 이렇게 얘기하잔 말이야. 그래서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좌치를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생긴 뭐가 되더라? 쌍곡선이 되더라. 그럼 당연히 이때 요 쌍곡선에 우리가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이는 요 주축의 길이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점의 좌표를 보구니가 0,A로 잡고요. 요 꼭지점의 좌표를 0,-A로 잡았을 때의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도출을 해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때 요 점의 좌표를 X,Y라고 하고 쌍곡선 위에 있는 점에 우리가 뭐야? 좌측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잘 보셔요.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얘를 이제 위아래로 퍼져있는 말라깽이 쌍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요 날씬한 요 말라깽이 쌍곡선 같은 경우에는 뒤에 끝나는 게 플러스 1로 끝나 마이너스 1로 끝난다? 마이너스 1로 끝난다.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1로 끝나는 거 보여줄 아니 이거 뭐하러 안 나온다니까 시험에. 알았죠? 똑같이 증명하면 나와. 자, 그럼 여기서는요 또 중요한 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초점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오히려 타원은 두 종류가 있고 두 종류의 공식이 한 가지죠. 그러면서 초점을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였지. 그럼 쌍곡선은 어떠냐면은 공식 자체가 두 가지가 있어. 그 방정식 자체가 두 가지가 있어. 뚱땡이일 때랑 말라깽이일 때랑. 그쵸? 그럼 이것 외우는 거는 이제 두 개를 외워야 되잖아. 그치? 대신에 장점이 하나 있어. 뭐냐면 초점을 구하는 공식이 뚱땡이일 때나 말라깽이일 때 모두 동일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뭘 기억해라고? 쌍곡선은 무조건 피타고라스를 기억하면 돼요. 초점 C제곱은 무슨 제곱 더하기 무슨 제곱? A제곱 더하기 무슨 제곱? B제곱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알았지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쌍곡선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형 이야기들을 끝내봤어요. 질문. 왜? 이쪽은 공식은 맞는데 여기 그림에서는 B로 되어 있는데 미안해. 이게 0,B고 미안해요. 이렇게 돼야 되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우리가 뭐가 0일 때 X가 0일 때 Y값들이 뿔마비가 나오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쌍곡선은 끝나요. 그럼 쌍곡선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쌍곡선은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좀 많이 얘를 괴롭힐 얘는 조금 특별한 게 하나 있어. 쌍곡선이라는 건 점근선이 있어요. 선생님 쌍곡선 점근선이요? 점근선 언니 봤는데요. 그치? 언제 봤냐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봤어. 유리함수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쌍곡선은 아니지만 우리가 두 개의 점근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직각쌍곡선이라고 얘를 이야기를 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쌍곡선은 점근선이 있는데 그럼 쌍곡선을 우리가 첫 번째 뚱땡이 쌍곡선을 한번 잡아보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뚱땡이 쌍곡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어쨌든 이 뚱땡이 쌍곡선은 이지랄로 간다는 거지. 이지랄로 간다는 거고. 그치? 그랬을 때 뭐가 있냐면 이 쌍곡선들은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해. 점근선. 그러니까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점근선을 먼저 그리고 한번 그려볼게요. 쌍곡선이라는 건 뭐가 존재하냐면은 점근선이 존재해서 여기 이제 X축, Y축이 있고요. 실제로 쌍곡선들은 점근선이 존재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얘를 갖다가 꼭지점, 얘를 초점으로 놨을 때 쌍곡선이 한없이 요 우리가 두 개의 두 쌍의 한 쌍의 직선에 가깝게 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요. 이 점근선이.
그럼 정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는 거냐? 우리가 지금 얘를 이용해서 찾아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극한값을 이용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 일단 뚱땡이든 말라깽이든 결론은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뿔마 a분의 bx가 모든 주어진 이러한 형태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러한 형태의 점근선들이 되는데 점근선들이 되는 이유를 어떻게 찾은 거냐면 얘를 갖다가 y에 대한 식으로 먼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사람들이 y에 대한 식으로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a제곱, b제곱을 곱할게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y제곱은 뭐가 돼? a제곱, b제곱이 되더라 이거죠. 됐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a제곱, y제곱은요. 마이너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양변을 갖다가 마이너스 a제곱으로 나누면은 플러스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에다가 얘가 뭐가 나오냐면은 a제곱으로 마이너스 a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됐지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끄집어내면 되냐면은 지금 y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여기를 우리가 루트로 이렇게 씌울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y라는 친구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분의 b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겠지요. 이렇게 맞나요? 요걸 정리를 하면은 그래서 이걸 또 y에 대한 식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얘가 이제 아마 어떻게 나오냐면은 식이 제가 알기로는 a분의 b를 밖으로 어거지로 끄집어내. 그럼 풀마 a분의 b 루트 그 다음에 x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친구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더라? 잠깐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풀마 a분의 bx로 끄집어내자. 풀마 a분의 bx로 여기를 억지로 끄집어내면은 얘는 다 나와서 그냥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선 뒤에 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a 제곱이라는 식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걸 y로 정리하는 건 씨발 아무짝에 쓸모 없어. 이거를 열심히 하는 거는 그냥 삽질하는 거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점근선이 얘인 걸 외우면 되는 건데 점근선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묻진 않는다고. 수능에도 그렇고 내신에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이걸 y로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얘가 뭐가 나오냐면 뿔마 내가 여기 지금 보면은 뿔마 얘가 뭐냐 a분의 bx에다가 그 다음에 루트 우리가 뭐라고 써있냐면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a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점근선을 이걸 가지고 이 점근선을 구할 거. 점근선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요거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 좀 재밌는 게 이런 얘기를 할게요. 지금부터 얘를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보는 거예요.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한마디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y의 값을 구해볼게요. 알았죠? 그럼 잘 봅시다.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가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얘는 1로 가겠지요? 네. 그쵸?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는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근데요, 얘는 지금 1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지. 1에 어떻게? 가까이 가고 있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이만큼을 곱한 거는 의미가 없어질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한대의 값이 어떤 무한대를 갔냐면 a분의 bx라는 직선이 얘라고 생각을 해보자. 원점 지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y는 a분의 b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서 x의 값이 점점 무한대로 보낸 값이랑 똑같으니까는 얘의 함수값이 지금 이 친구는 우리가 쌍곡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무한대로 갈 때 이만큼의 쌍곡선의 함수값은 점점 요 직선의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함수값에 가까이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보낼수록, 그치? y는 a분의 bx라는 직선에 가까워지는 함수값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점근선이 뭐가 되더라? y는 뿔마 a분의 bx가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조금 이해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없고 중요한 건 뭐야? 주어진 쌍곡선의 뚱땡이든 말라깽이든 우리가 쌍곡선의 점근선이 뭐가 되더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주어진 쌍곡선의 점근선이 되더라. 요거를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개념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문제풀이로 좀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1페이지를 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들 하시고, 좀만 화이팅 하셔서, 이제 3학년이고 하니까, 빡치게 하셔야죠. 그래서 41페이지 좀 봅시다. 아이고, 41페이지. 자, 페이지 41을 봅시다. 자, 41페이지에 몇 번 문제 볼 거냐면은, 3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39번 문제. 39번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부터 문제를 풀 건데요. 39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제가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정규 교과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빠진 단원이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중근호라는 단원이 있어, 얘들아. 적어봐. 무슨 근호? 이중근호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중근호를 이용해서 39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정규 교과 과정에서 빠진 부분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세대 여러분들한테는 정상적인 문제풀이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거랑 이제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냐면은 정의를 이용한 문제풀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갈 건데요. 자, 39번 문제를요. 먼저 제가 그냥 편한 대로 한번 먼저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중근호 가리켜 드릴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한번 따라 보세요. 자, 뭐냐. 주어진 녀석의 두 개의 초점이 0,2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0,-2라는 두 개의 점을 우리가 쌍곡선에 뭘로 갖겠다? 초점으로 갖겠다, 이거야. 그치?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2,√6을 지나는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거야. 뭘 지난다고? 2,√6을 지나는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정석대로 먼저 풀이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럼 얘는 뚱땡이 쌍곡선이니 말라깽이 쌍곡선이니? 뚱땡이. 이러니까 지각을 하면은 인생이 병신된다는 거야. 병이가 정신을 좀 차리고. 우리 지금 10개월 남았는데 10개월 동안 너네 가뜩이나 수시 원서 준비한다고 깝죽거리는 새끼들은 실제로 수능 준비할 시간이 그거에다가 중간기말고사 준비하면 너네 시간 없다 그랬잖아. 이제 수능이야. 야전 전쟁터야. 병신한 전쟁터라고. 재수생들 지금 다 오픈했어. 재수학원들. 너는 걔네들한테 다 발려 이제. 걔네 아침 7시까지 가고서는 밤 11시에 오는 애들은 어떻게 이길 건데. 너랑 똑같은 실력의 고3이 있다고 쳐봐. 병신 새끼지. 너 걔 못 이겨. 걔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A제곱분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쌍곡선이잖아. 말라깽이니까. 그치?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일단은 0,2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초점의 좌표를 줬단 얘기지. 그러면은 쌍곡선은 말라깽이든 뚱땡이든 초점의 좌표는 무슨 제곱은? 피타고라스.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4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아니요? 그럼 나는 요 B제곱 대신에 4-A제곱을 넣어도 돼? 안 돼? 근데 문제는 2,√6을 지난데 안 지난데? 그러면은 A제곱분의 얼마? 4 빼기 4-A제곱분의 얼마가? 6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얘네 둘을 곱한 놈을 갖다가 우리가 곱해서 연립을 하기 시작하면은 16-4a제곱 마이너스 6a의 제곱은 마이너스 a제곱 곱하기 4-a제곱 되는 거 맞니 안 맞니? 맞죠? 그럼 정리를 합시다. 여기에 a의 4제곱 마이너스 4a제곱이 생기는데 빼기 10a제곱이 덧셈으로 들어가니까는 플러스 6a제곱 마이너스 16은 0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a제곱 플러스 8과 a제곱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네? a제곱이 마이너스 8이라는 건 불가능하니까 a제곱은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2. 얘도 얼마야? 답은 얼마야?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쌍곡선의 방정식이 나오더라. 그래서 얘는 그냥 쌍곡선의 정의라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쌍곡선의 우리가 기본형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지금 첫 번째로 풀어봤습니다. 얘가 바로 뭐예요? 그냥 정석적인 문제풀이에요. 정리하세요. 이중근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준영이 다시? 아니요. 정리하고. 정리해라, 동희가. 씨, 고3이 뭐 쓰는 것도 없고, 뭐 개판이야, 그냥. 내년 이맘때 그냥, 아, 좋댔구나 해야지, 진짜 좋된 것 같이 느껴지지 말자. 내년 이맘때, 아, 씨, 막, 좋된 거지, 그러면. 지금 해.
이중고는 뭔지 알려드릴 테니까. 이중고는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가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방향성을 잡기가 힘들어. 그치?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루트 안에 루트가 나오는 경우가 2차 곡선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야, 생각보다. 그래서 아예 그거를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맞서 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중고는 별건 아니에요. 쉬워요, 굉장히. 지울게요,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중근호로 하는 건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중근호죠. 물론 다 풀 수 있진 않아요, 이중근호가. 근데 2차 곡선 안에서는 대부분 풀려요, 이중근호가. 뭐냐면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있는 거야, 그치? 그럼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해볼게. 뭐가 있냐면은 8 더하기 2 루트 10이야. 그럼 난 얘를 루트 6 더하기 루트 2로 뺄 거야, 이렇게. 이게 이렇게 가야 돼. 다시 한번 8 더하기 4 루트 3이라고 하자. 그럼 얘를 딱 보는 순간 루트 6 더하기 루트 2로 이렇게 뺄 줄 알아야 돼.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중근호는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으세요. 안 적을까요? 종이가 없어 책에.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지 못 하려고 객강. 자 보자. 지금부터 적자고요. A 더하기 B 지각해갖고 이 씨 오자마자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AB는 적어. 루트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 이렇게 적자. 왜 그럴까요, 이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우리 동희가 대답해볼까? 몰라요. 얘는요. 루트 A라는 친구를 전체를 제곱한 거고요. B는요. 루트 B라는 친구를 전체를 제곱한 거고요. 2루트 AB는요. 2루트 A 곱하기 루트 B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루트 A 플러스 뿔마 루트 B의 전체 제곱이지요. 됐나요? 그래서 이중근호를 푸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루트 안에 적당한 값을 넣고요. 여기에 반드시 얼마가 온 게 남겨야 돼요? 2가 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 2에다가 동글뱅이 치고 반드시 요렇게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루트 안에 루트가 있는 녀석은 두수에 뭘로 파악해야 돼? 곱으로 파악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두수에 뭘로 생각해야 돼? 합으로 생각하셔서 각각의 두수에다가 루트를 우리가 씌워서 내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가끔 이중근호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을 외워놓자고. 아, 뭐 이렇게 풀면 어때,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해보자고. 우리 같이 해볼게요. 루트 7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6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 되나? 미안해요.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뭐가 있나요? 16도 되나요? 이거 6? 되네. 이거 얼마니, 그러면? 루트 6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지요. 됐죠? 더한 게 얼마고? 7이고. 곱한 게 얼마야? 6. 6이야. 그러면 더하면 6 되고 곱해서 7 더하는 거는 1, 6이죠? 그러니까 1과 6에다가 각각의 루트를 씌워서 내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쵸? 근데요,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로 돼 있을 때는 루트 6 마이너스 1로 써야지 1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안의 값은 뭐가 돼야 되니까? 양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됐나요? 그러면요, 그냥 우리가 요걸 여러분들, 그럼 한 개만 더 연습하지, 얘들아. 뭐 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할까?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 아, 이러면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되고, 뭐 할까? 아, 갑자기 생각할까? 뭐, 루트 6. 마이너스 2, 아니다. 이렇게 20.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6 마이너스 루트 20.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0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만 남겨야 돼, 일단은? 2만 남겨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얼마가 되는 거니? 그러니까 얼마가 돼?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1이 되겠지요. 됐어요? 풀 수 있겠냐? 자, 합시다. 자, 이게 39번이랑 뭔단 말이야? 기다려. 동익이었으면 개쌍욕했을 텐데, 우리 문석이라서. 그쵸? 기다려야지. 할 테니까. 지금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문제가. 수업 빠지지 마라. 기백은 진짜 기가 빠지면 안 된다. 누누이 얘기한다. 자, 지금 초점이 얼마래? 0,1m. 그치?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가 또 다른 초점이래매.
그래서 초점 두 개를 갖고 뭘 지난대? 이 폼을 이 상곡선이 뭘 지난대? 이 루트 3 r 인투 루트 6. 2 콤마? 루트 6을 지난다 그랬지? 네. 그렇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길이 빼기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되잖아. 네. 그치? 그게 바로 뭐라 그랬어? 예길이잖아. 네. 그럼 C값 알고 있지? 네. 요 점의 좌표를 0,B라고 하면 B값도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럼 피타 아니까는 A, B, C 다 알아 몰라? 그러면 쌍곡선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네. 그럼 C값만 구하면, A값, B값만 구하면 되겠네? 네. 그러니까 EB라는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4 빼기 루트 6 더하기 2의 전체의 제곱 빼기, 그치? 그 다음에 뭐가 돼? 루트 4, 그 다음에, 아, 이게 더하기지, 더하기. 더하기, 뭐가 되니? 루트 6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치?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몇 비가 되는 거야? 2비가 되는 거지. 됐니? 그럼 요거 정리를 하자. 요거 정리하면 루트 어떻게 되는 거야? 4, 6, 4 더하면 얼마야? 14냐? 플러스 4 루트 6이지. 그럼 4 루트 6은 2 루트 24라고 봐야 되겠네. 됐죠? 네. 그 다음에 빼기 루트, 그 다음에 4, 6, 4니까 14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루트 6이니까 2만 남기고 4를 2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더해서 14가 되고 곱해서 24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뭐가 있어? 이게 지금 뭐야? 두 개를 더한 거야.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한 거야. 12, 2 있어? 그니까 얘는 뭐야? 루트 12 더하기 루트 2지. 네. 얘는 그럼 뭐가 돼? 루트 1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지? 그니까 얘는 몇 루트 2가 돼? 2 루트 2가 돼. 그러니까 이 길이가 2 루트 2니까 B 값은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쌍곡선에서 피타고라스 C제곱 4는 맞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 그럼 A제곱이 2고 B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냐? 2가 되겠네? 그러면은 말라깽이 쌍곡선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쌍곡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중근으로 이용해서 정의를 이용한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 이걸 왜 가르쳐드리냐면은 이런 문제들은 너네들이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고난도 문제를 풀다가 내가 한번 시작해놓은 길을 파는데 중간에 이중근호가 나오면 너네들은 돌아서야 되잖아. 이중근호를 모르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뚫고 나가는 방법을 배운 거라고 오늘. 알았어? 동의가? 하자고 계약을. 알았죠? 정리하십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셨고요. 그 다음 거는 제가 이제 뭘 할 거냐, 점근선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42번 문제를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42번 문제 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흐름을 알겠지만 이렇게 쌍곡선 배우면 또 무슨 이동 하겠니? 평행이동 하겠지. 근데 평행이동은 내가 중요하다 그랬어 안 중요하다 그랬어?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거에다가 목숨을 것이라 그랬지, 그치? 평행이동한 거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도 얼마든지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야 42번 문제로 풀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2번 문제를 봅시다. 자, 42번 문제는요 주어진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가 4이고 한 점근선의 방정식이 2x다 이거예요. 그게 뭐야? a제곱분의 얘들아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쌍곡선이 있어요. 그럼 얘도 무슨 쌍곡선? 말라깽이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는 2b가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2b라는 친구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4가 된다는 얘기고 b제곱은 4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나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점근선은 y는 뿔마 a분의 bx인데 b를 2라고 본다면 뿔마 a분의 2x가 바로 뭐야? 주어진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는 거야? 네. EX가 있다는 얘기는 A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1. 1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랬을 때 우리가 쌍곡선의 방정식 A제곱은 1이고요. B제곱은 4니까 2를 더한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5번이 되겠지요. 41번 문제 풀고 오늘은 정의를 이용한 문제풀이로 넘어갈게요. 41번 문제 푸세요. 이거 정리하시고 지금. 실시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41번 문제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자, 봅시다. 48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48번부터 이제 여러분들 뭘 이용하는 문제들이 우수수수수수 쏟아지냐? Justice.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할 겁니다. 48번 문제부터 같이 바라볼게요. 자, 48번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라깽이 쌍곡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쌍곡선이 어떤 쌍곡선이냐면은 6분의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쌍곡선이래요. 그러면 그 쌍곡선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점의 좌표는 x가 0일 때니까 0, 루트 3과 0, 마이너스 루트 3을 우리가 이제 요 두 점으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해? 초점이 중요하죠. 초점은 피타고라스야. 초점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랬어? 얘하고 얘를 두 개를 더한 거가 초점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 초점이 얼마야? 0, 3하고 0, 3이 되겠지? 그럼 초점을 여기를 내가 0, 3이라고 이렇게 잡고요. 0, 3을 이렇게 잡았다고 치자. 자, 근데 문제는 얘가 이제 F인데 그 문제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요점을 지나면서 이 X축에 우리가 평행한 직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렇게 요렇게 연결된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에서 우리 보고 AF'과 한마디로 여기의 길이와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에 뭘 구하라는 거야? 우리가 합을 구하라는 거지요. 이해 가요? 무슨 말 하는지. 근데 거기에 힌트를 또 하나 줬어요. 여기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4루트 3이라는 거를 제공을 한 거야. 됐죠? 그럼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쌍곡선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요 주축의 길이가 몇 루트 3이지? 몇 루트 3이야? 2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쌍곡선은 뭐야?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 것도 몇 루트 3이 돼야 돼? 여기서 얘를 뺀 것도 2루트 3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X라고 잡고 요게 이제 2루트 3이라고 잡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x 빼기 2루트 3이 2루트 3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얘는 몇 루트 3이 되는 거야? 이거 더하기 이거는 몇 루트 3이에요? 8루트 3. 끝. 됐어요. 뭘 이용한 거야? 타원의 정의를 이용한 거다. 두 점으로부터 거리에 뭐가 일정하다? 차가 일정하다. 여기서 여기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 게 주축의 길이 2루트 3이다. 근데 이게 2루트 3이니까 얘는 몇 루트 3이 돼야 돼? 4루트 3이 돼야 되지 않겠냐? 어려워? 어려운 거야. 정의를 잘 이용해야 되는 거야. 정의를 잘 이용해야 되는 거지. 문서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렇겠냐? 준영이 이해가? 43번 49번 푸세요. 실시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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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그다음 스텝 2로 넘어가게. 일단 저는 여러분들하고 항상 정의를 이용한 고난도 문제풀이 먼저 다 끝내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쌤, 답이 34예요. 맞아요. 34예요. 34예요? 맞았어요. 잘했어요. 나왔어요? 아니요. 자, 같이 봅시다. 자, 주어진 쌍곡선이 뚝땡이 쌍곡선인데 16분의 x제곱 빼기 9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쌍곡선이에요. 얘들아, 이거 초점은 몇 콤마 몇이야? 5,0하고 마이너스 5,0이다? 네. 그렇지? 네. 피타고라스는 얘하고 얘 더하는 거잖아. 네. 자, 아무튼 보자고. 자, 쌍곡선이 있는데 이 초점이 5,0이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4,0이라는 점을 꼭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쌍곡선이 하나가 나오겠지요. 이렇게 해볼게요, 보근이가. 이렇게, 슝슝. 슉, 슉. 좋댔네. 잠깐만요. 슉. 됐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마이너스 4,0이랑요. 여기가 이제 얼마야? 마이너스 5,0이 되겠지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쌍곡선의 두 개의 초점, 하나의 초점을 우리가 F라고 하고요. 또 다른 초점을 갖다가 F'이라고 하자 이거야. 근데 선생님 가끔 애들이 이러더라고. 선생님 왜 문제를 여기다 꼭 F'을 써주죠? 그러니까 이건 관습이에요. 여기를 갖다가 F'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문제를 풀 때. 그냥 평이상 우리가 왼쪽에 있는 걸 F'이라고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지. 이걸 바꿨다 그래서 문제의 답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전에 갑자기 3학년 언니들이 생각이 나갖고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쌍곡선이 어떤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렇죠? 몇 사분면에 있는지 모르지만 PF'의 길이가 PF 길이의 두 배랑 똑같대요. 그럼 P가 한 이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이 길이는요? 이 길이의 두 배래잖아. 그럼 이 길이를 그냥 X라고 하면 얘는 몇 X야? 2X네. 그러면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는 X네요? 그 X가 주축의 길이 얼마가 돼야 돼요? 8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6이 돼야 되고 얘가 얼마가 돼야 돼? 8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16하고 8하고 얼마하고 10하고 더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16 더하기 8 더하기 얼마? 10이 되겠지요? 그 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4 이렇게 되면 되겠지요. 이만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정의를 이용한 문제풀이에 강해져야 된다 이거야 내 말은. 준영이 됐어요? 자, 제가요 이제 무슨 얘기를 좀 할 거냐 하면 동희가
넌 소여물도 못돼 그러다가 새끼야. 자, 봐봐.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게 선생님 그렇게 문제들이 어렵지 않은데요. 그럼 학교에서 문제를 난이도를 높이면 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럼 방향성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크게. 뭐가 있냐면은 2차 곡선에서 2차 곡선에서만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벡터 문제 나가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2차 곡선에서 이제 여러분들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2차 곡선이 한 종류만 나오는 게 아니라 2차 곡선과 또 다른 2차 곡선들의 만남이 생겨요.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원과 타원과 포물선이 한 평면 위에 다 그려진다던가 이런 문제들. 그럼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각각의 정의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난도 문제로 이제 수능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2차 곡선의 기본 개념에다가 무슨 기하? 중학교 때 배웠던 우리가 기하학의 개념들이 생겨요. 그것 중에 뭐 예를 들면은 많이 쓰는 것들이 뭐가 있어 얘들아? 닮음이라던가, 그치?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보조선을 여러분들이 잘 그어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저기 뭐야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의 이제 저기 뭐야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먼저요 제가 예고해드렸던 대로 48페이지에 3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48페이지에 31번 문제를 보시면 영락 없이요 2차 곡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지금 타원과 포물선이 하나의 좌표 평면상에 우리가 모두 등장한다는 거지, 그치?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정신을 딱 집중을 해갖고, 그치? 2차 곡선에서 타원의 정의를 정의면 정의대로 풀고 그 다음에 쌍곡선은 쌍곡선의 정의대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그럼 그 두 개가 서로 뭐가 돼? 융합될 수가 있는 문제들이지요. 됐죠?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복은이랑 같이 먼저 문제를 푸는 아름다운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보시면 지금 두 개의 타원과 쌍곡선이 있는데 타원이 뭐냐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c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이 하나가 있더라 이거야. 아이고 왜 이러냐 타원이. 좋댔네. 그쵸? 그래서 타원이 뭐 타원이 하나가 있더라 이거야. 타원이 점점 안 그려져 이제. 됐죠? 아이씨 너무 양악을 너무 크게 했나? 이렇게 됐죠? 그쵸? 그럼 이 타원에도 초점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쵸? 그럼 요 초점의 좌표를 내가 C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네. 이미 C가 있으니까. 그럼 내가 얘를 갖다가 F라고 하고요. 얘를 D, D도 있니 문자에? 없죠? D, 0이랑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D, 0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문자로 표현하면 요 점이 마이너스 A, 0이고 요 점의 좌표가 A, 0이고요. 요 점의 좌표가 그러면은 0, 마시고 예, 요 점의 좌표가 0, C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어? 뚱땡이 타원이지. 그럼 뚱땡이 타원의 정의를 이용하기 위해서 초점의 좌표랑 나머지 A, C랑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초점의 좌표가 D고요. 얘가 A고 얘가 C인데 여러분들이 아는 타원은 뚱땡이니까 B제곱은. B제곱이 무슨 제곱이야? C제곱이지. A제곱에서 C제곱을 빼겠다. C제곱이 누구 제곱이야? D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 하나 여러분들 만들어낼 수 있나요? 됐죠? 두 번째, 여기에 또 누가 와 있냐면 쌍곡선이 막 같이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쌍곡선은 어떤 쌍곡선이냐면 B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C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뚱땡이 쌍곡선이 하나가 와 있는 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맞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B 콤마 0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초점의 좌표 D제곱은 B제곱과 C제곱을 어떻게 한 거야? B제곱과 C제곱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네. 응,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문제에서 뭐가 발생이 되냐면은 요 점 P라는 점이요 타원 위의 점이기도 하고 우리가 쌍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정의를 두 번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게 뭐냐? 일단 첫 번째가 PF의 길이는 4고 PF 프라임이 12래요. 그러니까 요 새끼가 4고요. 요 개새끼가 여기가 12라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16이 되는 거니까 A값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니? 8이 되는 거니까 B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지요. 아하! 그래서 우리는 A가 얼마라는 걸 알았어? 8이라는 걸 알았고. 맞나요? 그 다음에 B가 얼마라는 걸 알았어? 4라는 걸 알았어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 두 개를 연립하면 우리는 C제곱과 D제곱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32번 문제 풀어봐요. 실시.
수업이 많이 어렵냐 문서가? 아니지? 네? 어렵진 않지? 좀 낯설지? 낯선 거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좀 기운들 좀 내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은 접선의 방정식들이 나와요. 그래서 접점의 뭐 접선의 방정식들을 이제 외워야 되는데 공식들을 그거 외우는 8가지 공식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 페르마에서 1분 안에 다 외울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셔요. 원이 있어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루트 2인, 그치? 쌍곡선이 있습니다. 뚱땡이 쌍곡선,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점근선이 얼만지를 또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a분의 bx가 루트 2래요. 그러니까 a분의 b, 근데 a분의 bx가 루트 2가 되니까 a는, b는 루트 2a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 b제곱을 2a제곱으로 고쳐서 쓸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때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구하라는 게 요 A라는 친구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원과 이 쌍곡선들이 만나서 그쵸? 우리가 뭐가 된다? 원의 둘레가 4등분이 되더라 이거지. 그럼 여기가 이제 90도가 되겠지요?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되는 거야? 45 degree. 그럼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보고니가 뭐라 그랬니 문서가? 그렇지, 반지름. 어? 반지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2죠? 2죠. 그럼 얘는 2,1을 지나네요. 근데 원에서 반지름이 다라 그랬잖아. 그거 말고 또 쓰는 거 무슨 조건? 수직 조건. 내 말을 들어라. 알았지? 그래서 이제 뭐야? a제곱분의 4 빼기 2a제곱분의 4가 얼마가 되더라? 1이 되더라. 그러니까 a제곱분의 2가 1이니까 a제곱이 얼마가 되더라? 2가 되더라. 2분의 x제곱 빼기 4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쌍곡선이 되지 않겠냐. 저 2가 2가 되죠. 응? 밑에 a가 2가 되죠. 그러니까 a제곱분의 2 아니야? 네. a제곱분의 4 빼기 a제곱분의 2는 1이라며. 이 식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고? 얘가 2,1을 지난다며. 이 2,2가 원만 지나는 거야? 쌍곡선도 지나는 거야? 요거 몇 콤마 몇이니? 문서가? 6콤마. 응.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아. 응. 이렇게. 됐죠? 원 나오면 준영아 뭘 써야 된다고? 반지름. 좀 외워. 수능시험장 가서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게 된다니까.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워도 될까요? 지워도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개념은 일단은 쌍곡선에 대한 개념은 다 배웠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또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러한 쌍곡선들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포물선이라던가 타원이라는 친구들의 일반형을 갖다가 우리가 표현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자주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여기다가 2차 곡선을 한번 또 정리를 하셔서 2차 곡선에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제목을 하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2차 곡선에 우리가 이제 일반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차 곡선의 일반형. 2차 곡선은 몇 개 있니, 얘들아? 미친 씨발 2차 곡선이 몇 개 있어요? 여태까지 배운 게 원 빼고 세 개. 그럼 전체 몇 개? 네 개요. 그렇죠? 그럼 2차 모든 2차 곡선들은요, 여러분들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x의 제곱 더하기 2차 식으로 이루어진 식이니까 xy에 대한 by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y 플러스 미안해요. cxy 더하기 dx 플러스 ey 플러스 abcdef는 0이라는 꼴로 2차 곡선이 표현이 됩니다. 2차 곡선은요. 자, 그래서 모든 2차 곡선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2차 곡선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냐면은 원일 때는 어떠면 2차 곡선이 원이 나오는 거니? a하고 b의 값이 지금 어떻게 될 때야 이게 서로? 얘하고 얘가 서로 어떠면 되는 거니?
나는 지금 오늘 해야 될 게 마지막이 뭐냐면은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2차 곡선에 대한 형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럼 무조건 2차 곡선들은 일단은 요렇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걸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2차 곡선을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뭐라고 하면 되냐면은 AX의 제곱 더하기 BY의 제곱 더하기, 그냥 이렇게 할게. CX 더하기 DY 플러스 AB, CD, 이게 2차 곡선이지. XY로 이루어져 있는, 그치? 그럼 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서로 어때야 돼?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꼭 1이어야 돼? 아니면 같으면 같은 값으로 나눠서 원을 만들 수 있어? 원을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원의 특징은 뭐냐? 그냥 하나 이렇게 쭉 들어보세요. A하고 B의 값이 서로 어때야 되는 거야? 우리가 같아야 된다. 근데 둘 다 0으로 같으면 돼야 안 돼? 이게 없어지면 원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A하고 B는 같아야 되는데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바로 뭐야? 원이 되더라. 됐죠? 그 다음 우리가 첫 번째 배운 2차 곡선이 뭐가 있어 얘들아? 포물선이 있는 거 아니야? 네. 포물선은 뭐가 되냐면은 둘 중에 하나가 y제곱은 4px, x제곱은 4py를 평행이동을 했을 때 어차피 x제곱은 4py에 y제곱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때는. 그러니까는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거나, 무슨 말하는지 얘가? 또는 어떻게 되는 경우 a가 0이 아니고 b가 어떻게 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에 뭐가 되더라? 포물선의 방정식이 되더라 이거죠. 됐죠? 그럼 세 번째가 뭐야 얘들아? 타원이 있어야 돼. 타원. 타원은 어때야 되냐면 일단은 얘와 얘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돼. 쌍곡선은 어때야 돼? 달라야 되지. 왜? 너네 해보면 양변을 a, b로 나눠버리면 b분의 x제곱, a분의 y제곱이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타원이었고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는 게 쌍곡선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타원 같은 경우는 a, b의 곱이 0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둘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되면서 타원은 찌그러져 있는 원이지. 그렇기 때문에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서로 어때야 되는 거야? 우리가 달라야 되는 게 타원이 됩니다. 그러면 쌍곡선은 뭐가 되냐면은 A와 B의 둘의 부호가 서로 곱이 어때야 되는 거야? 음수가 되면 걔가 뭐가 된다? 쌍곡선이 된다 이거죠. 다시 한번 동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2차 곡선에서 원이 되기 위한 조건, 포물선이 되기 위한 조건, 타원이 되기 위한 조건, 쌍곡선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다 함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됐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요 한 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밑에 XY 붙어있는 거는 뭐가 달라요? 아, 그거는 신경 쓰지 말자. 여기까지만 하자. 그거까지 지금 하지 말고. 알았죠? 그럼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 풀이를 하고 그거 궁금하면 다음 시간에 해줄게. 알았지? 네. 저기 뭐야 50페이지 아니 50페이지래 46페이지 50번 볼게요. 빨리 한 문제만 풀자. 그래야 숙제를 내주지 내가. 자, 다음 방정식은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 거냐 그랬죠? 그때 문제가 포물선이죠. 3번은 뭐야 얘들아? 2번은 뭐야? 타원이죠? 3번이요. 2번. 50번에 2번. 뭐야? 50번에 2번이요? 50번에 2번. 타원. 찌그러져 있으니까 타원. 됐죠? 근데 51번 봅시다. 다음 도형이 다음과 같을 때 키수 K 범위 구하세요. 그러면 2하고 K하고 서로 값이 달라야 되지? 네. 그리고 둘의 곱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쌍곡선은 둘의 곱이 0보다 어때야 돼? 2하고 K인 2K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51번의 2번 문제 답은 뭐냐면은 이렇게만 적어줄게. 2번 문제 답은 2K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러니까 K가 0보다 어떠면 되는 거야?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숙제를요.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해오시면 되냐면은 이제 숙제 내드릴게요. 페이지 41. 저 숙제 종류가 없어요. 더하기. 아이 새끼 저거 씨. 그 다음에 페이지 44부터. 아니다. 45부터. 48까지 오시면 돼요.